자, 아무튼 이정훈 본인의 패턴이 좀 읽힌 듯한 느낌이 있긴 있었는데 결국 경기로 극복을 했어요. 그랬으면 됐습니다. 네, 정말 시작을 잘 풀었기 때문에 이 경기부터 오히려 자신감을 더욱더 가질 수 있는 게 이정훈 선수고, 오히려 고병자 선수가 네, 다 잡은 무기를 스스로 놔준 격이 됐기 때문에 네, 이번 경기에서는 더욱더 집중을 해서 허무하게 또 질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죠. 조금 더 분발해야 됩니다. 과연 두 번째 경기에 이어 세 번째 경기까지 고병자 끌고 갈 수 있을지 달달이 되자 경기 보자. Your 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먼저 붉은색 테란 이정훈입니다. 그리고 EMS선은 자 이곳 고병재예요. 첫 세트는 아 진짜 거의 된 것 같았는데 좀요, 예. 아무튼 마지막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예, 예, 판은 정말 잘 짰는데 예, 이정훈 선수가 크게 변수를 두면서 휘저어버렸죠. 네, 굉장히 불리한 상황에서 가뜩이나 내가 불리한데 그걸 확 휘젓는다고 해서 꼭 유리해진다는 보장은 없지만 무난하게 가서 무난하게 패하느니 확 휘저으면 내가 실수할 수도 있지만 상대가 실수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런 승부수를 띄운 이정훈 선수의 승부사다운 면모가 정말 멋있었어요. 아우, 반갑습니다. 네, 정말 그 이정훈 선수가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역시나 승부사의 기질이 분명히 있는 선수죠. 아 그럼요. 최악의 상황에서 예, 그냥 단순히 언덕 위에서 소비하면서 전선을 뒤로 부르면서 공성전차를 찍거나 혹은 뭐 다른 식으로 막으려고 한다. 화력에서 막을 수가 없죠. 인구수 조금 많아봤자 건설업을 막는 건 자랑 아니거든요. 그 상황에서 그럴 때 또 상대방에게 실수를 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을 만드는 네, 이런 식의 플레이가 역시 좋았고, 고병재는 어떤 식의 빌드를 짜와도 어떤 식으로 막 이렇게 막 그림을 그려놔도 그거를 참 매끄럽게 잘 만드는 선수긴 하네요. 네. 하지만 그것에 오늘은 마무리까지 좋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네, 고병재 선수가 가스가 좀 대단히 빠른 뭐 이런 형태로 갔습니다만 그 뭐 노게스 상태로 아 고병재가 아니라 이정훈이 빠른 거였군요. 네, 근데 고병재 선수가 노게스 상태로 간 것도 아니고 그렇게 큰 의미 있는 건 아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안마당의 미네랄필드 뒤쪽에다가 병영을 건설하고 있는 건 네, 상대가 그냥 쓱 기본 경로로 와갖고 내본진 쪽으로 정찰을 왔을 때 일단 다음 몇 초간이라도 떠버리구나 네, 이렇게 착각을 할 여지가 있긴 있어요. 네, 네 뭐 이 아무래도 역시 뭐 시대가 뭐 별말 다를 건 없더라도 상대방에게 뭐 지난번에도 이런 말씀 한번 드린다 그랬지만 약간이나마 생각을 더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주는 거 이런 그쵸? 것보다 좋은 네. 게 어디 있습니까? 똑같이 하면서 상대방이 한 번 더 생각하게 그러면서 예, 건물들을 이곳 좀 약간 좀 위치를 좀 상대방을 헷갈리게 만드는 이런 플레이도 나중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자, 군수공장이 조금 더 빠른 이정훈 선수고요. 네, 뭐 그러면서 아예 반응로 화염차를 통해서 뭐 상당히 좀 재미를 볼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근데 여러 가지로 선수들 특히나 이정훈 선수가 뭐 여러 가지 특이한 플레이를 좀 원래 좀 많이 하는 선수 아닙니까? 일단은 뭐 양 선수 모두 다 병영에 이제 반응로를 달아주는 거는 뭐 같은 생각을 좀 하고 있네요. 예, 지금 이정훈 선수처럼 저렇게 감시탑을 거쳐서 예, 정찰을 가는 편이 좀 생각지도 못했던 이런 뭐 지나가고 있었던 상대의 어떤 정찰병을 발견한다든지 예, 이런 게 가능할 수도 있는 건데 일단 고병재 선수는 대각인지 아닌지를 최대한 빨리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다이렉트로 갔죠. 고병재 선수의 입구는 네, 일단 뭐 차이가 좀 갈린 부분은 역시 근데 고병재 선수는 역시 공격적이네요. 이정훈 선수는 적당한 압박 상대방을 겉멋을 조금 다른 지역이어서 약간 좀 생각 많이 하게 하고 좀 속임수를 줄 생각인데 지금 고병재 선수는 화염차로도 좀 공격을 해서 재미를 좀 보고 그러면서 바로 우주공항 짓자마자 벤시를 찍어주면서 그쵸. 계속 공격적인 플레이를 투카스를 지어서 하겠다는 건데 이 의도를 알게 되면 누가 좋냐. 상대적으로 이정훈 선수가 수비하는 입장에서 좋게 만들 수도 있지만 이 의도를 모르게 되면 단순 화염차다 화염차 싸마다 벤시 한 방에 그냥 정말 크게 갈 수 있다는 거죠. 아 이거 이게 뭔지 모르죠. 그렇죠. 예. 저 많이 본 건물인데 어디부터냐에 따라 다르거든요. 네, 그래도 일단 화염차의 네. 타이밍과 이런 것을 감안해 볼 때는 느낌이 있죠. 왜냐면 아, 느낌이. 그렇죠. 예. 예, 화염차가 왜 이 타이밍에 딱 나오는 타이밍 보니까 나랑 똑같은 뭐 이런 식이고 이런 식이라면 이거는 우주공항이 될 가능성이 높겠는데 예. 이렇게 생각을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네, 물론 또 여러 가지 그 변칙적인 전략 수단이 가능합니다. 예, 병영을 왁창 늘려놓고 한 군데 기술지를 부착해 놓은 예, 방패거리랑 뭐 이런 걸 수도 있기는 있어요. 근데 지금 예, 화염차의 개수만 봐도. 어느 정도 감을 잡았을 것 같습니다, 이정훈이. 네. 자, 그런데
자, 그렇죠. 그렇게 잡아야 됩니다. 이 화염차 전부가 아니고 지금 그건 은폐가 지켰어요. 벤시가 튀어나오고요. 화염차를 꾸준히 찍어주면서 예, 상대방의 벤시가 자신의 기지로 돌아오게 예, 공격을 오게 되면 화염차를 찔러주고 예, 그러면서 바이킹을 꾸준히 찍어주게 되면 지금 일단 자원적으로 무리가 없지 않습니까? 아, 게다가 바이킹, 스캔 예. 두 개를 달기 때문에 아, 이것으로 인해서 약간 좀 재미를 볼 수 있습니다. 예, 예. 뭐 이정훈 선수가 뭐 자기 자신의 어떤 최고의 장기인 것처럼 병영을 늘려가지고 뭐 벤시가 오거나 뭐거나 나는 해병으로 막아주겠어. 공격도 해병을 하겠어. 이런 체제였으면 모를까. 지금 같은 경우는 그런 형태로 가면 벤시가 날아서 좀 늦거든요. 예, 해병으로 막을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 보니까 바이킹을 준비를 했고 예, 상대방 그 예, 아까 기술사랑을 받고 그 다음에 화염차들의 숫자 이런 걸로 미루어서 벤시가 온다는 거를 정확하게 추리를 해낸 거예요. 지금 이정은 네, 그러면서 이제 벤시 올 때 바이킹과 해병을 반응도 따라서 어떻게든 막겠다라는 건데 일단은 아예 스카이차라는 체제로 붙였죠. 멀티도 하지 않으면서 우주공항을 두 개를 늘렸는데 네, 그래서 시작 벤시 한기를 잘 이용을 해서 적당히 이제 견제해놓고 격차를 좀 자원차의 격차를 좀 좁혀놓는 거 정말 중요해요. 네, 바이킹이 딱 쏠 때 미사일 날아오는 순간에 은폐를 붙어있기 때문에 잡죠, 잡죠. 네, 이거 진짜죠. 막다 마지막 한번 쏘면. 네. 네, 잡히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잡힌 것은 너무 아픕니다. 오늘 고병철 선수 약간 좀 아쉬운데요. 충분히 미리 한방 맞을 때부터 뒤로 미리 빼놓고 있었으면 원래 이 벤시 하나로 체력이 저 정도 남게 되면 20 딱 남고 살아남을 가능성이 있었거든요. 또 벤시 빠지니까 화염차를 찔러주는 것도 좋고요. 네. 근데 얘네가 또 언제 들어왔습니까? 자, 치장면대 취약까지 어쩔 수 없이 바이킹이랑 돌격 모드로 바꿔야죠. 싸워줘야죠. 그 사이 자신의 예 지금 벤시로 또 건설 로봇 잡아주면 되는 것이고요. 네, 그 바이킹 돌격 모드로 돼 있으면 벤시 입장에서 아주 땡큐죠. 그럼요. 자, 다시 한번 딱 붙어있는 상태로. 네. 예, 이것도 이렇게 허벅일래요? 아, 얘는 안편이에요. 네. 어차피 죽은 거 아닐까요? 그렇죠. 바이킹이 두 개이기 때문에 그냥 애초에 그냥 포기하고 상대방의 건설 로봇 잡는데 주력을 한 것 같고요. 네, 일단은 지금 이렇게 하면서 단순히 상대방에게 바로 바이킹 수를 앞서버리고 그러면서 벤시 한 개만 나와서 다시 제공권을 잡아놓은 상황이면 상대방보다 사령부는 좋지만 건설 로봇을 끝도 없이 노릴 수가 있다는 거죠. 이미 상대방도 건설 로봇이 적으니까 그 빈틈을 한 번 더 노리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러면서 건설로봇인데, 네. 예, 저거 나오면 사령부 지어도 되는 거고 나쁘지 않습니다. 자, 일단 그러면 한번 다시 화염차 앞에서는 병력 그 상대편 어떻게 때문에 뺐었는데 다시 갑니다. 그리고 뒤쪽에 뭐 자 바이킹 어마로 오겠죠? 고병대 바이킹을 제기. 야, 이정훈 병력 다 끌고 오는데요? 네, 이정훈 선수도 방금 전에 3기까지 바이킹을 확보를 했었고, 바이킹 5개입니까? 지금 고병제나 파는 거죠? 그렇죠. 이럴 때는, 예, 지금 이제, 예, 바이킹이 일단은 수비라로 오고, 그리고 이제 벤시로 좀 상대방의 공성연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잡아내는 것도 괜찮은데, 일단 선택은 조금 더 과감하게 했습니다. 네. 나오는 벤시로 막아내고, 네, 그러면 정면적을 버틸 생각인데, 정면적 막기가 어려워요. 네, 어쨌거나 그 바이킹 숫자에서 압도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바이킹 대 바이킹 싸움에서 이제 패배를 하게 되면 벤시에서 속점을 당할 수 있으니까, 예, 이정훈 선수가 공격을 선택한 것은 확실히 네. 이정훈 다음 플레이이긴 했습니다. 그러나, 근데 실리가 있었을까요, 지금요? 공격 막혔고, 수비는 됩니까? 일단은, 네, 공격을 갔던 것은 그래도 이정훈 선수의 상당히 좋은 플레이로 막긴 막았는데 꾸준히 건설 로봇이 멀티가 있지만 잡혔다라는 거. 하지만 역시나 지금 하늘에서 지게 로봇 3개가 떨어졌습니다. 네, 이것으로 인해서 건설 로봇 몇 개 적은 것은 아무런 차이가 그럼요. 없는 거고 네. 네, 결국은 이런 식으로 막아내면서 상대방의 발킹 수에만 맞춰주게 되면 이정훈 선수가 충분히 이 상황을 당연히 뭐 네. 끝까지 유리함을 지키고 할 수 있는 거고요. 네, 테란에게 있어서 최고의 일꾼은 뭐냐? 궤도사령부예요. 네? 궤도사령부가 많으면 정말 광물 걱정 없습니다. 그렇죠. 궤도사령부가 뭐 지게로만 낳는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자, 이제 그래도 고병제 공중병력까지 전진 배치한 상태입니다. 네, 오늘 상당히 공격적으로 고병제 선수가 플레이를 해주고 있는데 그래도 어찌어찌 되려는 듯 하다가 이정훈 선수가 중반에 집중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늘 좀 상당히 네. 좋습니다. 이정훈이 수비만 하는 선수가 이제 오늘은 디펜스를 좋네요. 예, 예. 그 디펜스를 결국은 다 막고 있어요. 예, 오히려 그 수비 쪽에 이제 놔둬봤자 별 쓸모 없는 친구들을 공격을 보냄으로 해서 예, 수비를 보강한 공격으로 수비를 보강한 약간 그 재미난 형태가 된 거죠. 네. 예. 오, 파이팅. 예. 게다가 해병이 예, 여섯 개가 이렇게 고전해지게 되면 화력의 차이가 예, 심각한 차이로 벌어지는 것이죠. 그렇죠. 벤치가 도와주지 않으면 파이팅에서 오, 예. 지금 바이킹 각개방 계속 따오고 있습니다. 네. 고병재. 네, 어쨌거나 이정훈 선수가 그 궤도사령부가 하나 많다는 이런 이점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네, 계속해서 그 자원 채취해서 조율을 보이고 있을 때
벤시를 그러니까 안 죽인 게 중요합니다. 안 죽이는 게 스캔에다가 네. 계속 쓰게 해야 되는 거예요. 궤도 사령부 에너지를. 그래도 고병재 선수가 이렇게 계속 전방에 나가서 위협등을 하는 이유는 상대방의 해병과 공성 전차를 받기 때문이거든요. 공성 전차가 이미 센터 지역에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흔들어야 되는데 전혀 흔들리지 않고 공성 전차가 입구 지역으로 오게 되면 이 당동한 공성 전차를 막아낼 만한 화력이 네. 없습니다. 전부예요. 심지어 발틱이 돌격모드로 걸어오는데 네. 멀리서부터 네, 거의 뭐 어떻게 할 겁니까? 고병재 네. 싸움이 어이 네, 벤신 살려야 됩니다. 벤신 네. 살리면 아직까지 막아낼 수가 있어요. 네. 자 하지만 자 발킹도 자 발킹에서는 밀리면 안 됩니다. 고병재 발킹만에 네. 밀면 벤신 떨어지면 못 지켜요. 와, 안 받아. 두 선수가 거의 맞죠? 진짜 수비 없이 다 공격이에요. 네, 끊임없이 역시나 뒤쳐나기 네. 치고 있는데 그래도 고병재의 벤시 끊임없는 벤시 생산으로 인해서 수비해내는 거 좋습니다. 네, 원 벤시 네, 그 도통 테크에 아직까지는요. 네, 바이킹이 벤시에게 얻어맞는다라고 할지라도 상대 바이킹이 더 많은 숫자의 바이킹이 공중에 떠있으니까 바이킹 뜨자마자 죽는다는 거예요. 돌격모드로 네, 조금이라도 때려줬고요. 네, 그래도 고병재 선수가 끊임없이 생산되는 벤시로 막아내는 건 좋죠. 물론 이정원 선수가 상황이 좋습니다. 그렇지만 역전의 여지가 없냐 그런 상황까지 무너진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가지고 있는 공중병력으로 인해서 한 번 더 좀 재미를 보긴 봐야 되는 거고 게다가 자신의 우주공항에 반응로가 일찌감치 달려있었고 이정원 선수는 이제 곧 달리거든요. 그 사이에 바이킹수를 미리 앞서놓은 상황에서 그쵸. 제공권이라도 잡아놓은 상황에서 벤시 한 개 한 개씩 나오는 걸로 상대방을 짜증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요렇게 아주 깊숙이 찔러주면서 본인도 앞마당 따라가고 건설로부터 다 맞춰주고 공중 더 보강해야 됩니다. 고병재 네, 네, 네. 그러니까 이 완전히 불리한 상태 네, 이런 정도가 아니고서는 태태전에 있어서는 바이킹 숫자가 조금이라도 많은 쪽이 언제나 든든합니다. 네, 바이킹으로 완전히 공중을 잡게 되면은 그 선수가 꽤나 불리했더라도 결국 경기를 뒤집을 수 있는 이런 여지가 많다는 그런 네, 의미고요. 그렇죠. 네, 그래도 물론 이정우 선수 입장에서는 이제는 본인이 자신이 승기를 잡았다라는 생각에 그냥 자신이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해도 이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충분히 만들었다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여유 있게 해병 움직임 멋지게 보여주면서 툭툭 견제 뭐 인구수도 어느 정도 꽤나 20-25 정도 차이 나고 있어요. 그렇죠. 게다가 상대방의 공성전차가 없는 타이밍에 찌르러 갈 때 특히나 이런 탈다림자들은 찌를 만한 위치가 너무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번 네. 공격을 견뎌내기가 상당히 어렵네요. 자, 바이킹 엇갈렸습니다. 바이킹 상대편 앞바닥 쪽으로 갔다라고 계속 추락방 쪽으로 못 봤어요. 네, 어쨌거나 내 바이킹들이 상대 바이킹을 완벽하게 압도를 하면서 그러면서 어떻게든 벤시를 살려야 그 벤시를 가지고 저 해병들 상대하고 이런 겁니다. 벤시가 그냥 따로 다니면서 그리고 바이킹 몇 개나 도망 공격하다가 네, 그래도 고병재 선수가 잘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벤시 따로 바이킹 따로 이렇게 써서 상대방을 흔들 생각인 건데 네, 바로 이정훈이 오늘은 시원합니다. 바이킹을 오전에 빨리빨리 끝내버리겠다는 거예요. 제 이정훈 오늘 1경기는 뭔가 보면서도 불안했습니다. 이 경기 시작되고 있었는데 이정훈 선수의 오늘 집중력 본인 스스로도 경기하면서 요즘 들어 자신의 경기 매번 제자리 걸어 이런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도 보였었는데 경기 끝나고 나서 환하게 웃는 모습 잠깐 나왔었죠. 네. 오랜만에 봅니다. 얼마나 마음보다 심했겠습니까. 이정훈이 코드 A를 떨어진다고 해서 국제 대회 나가는데 오늘 WCC까지 무너지면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네, 이정훈 선수는 요즘 좀 안 좋았고 고병재 선수는 가면 갈수록 좋아지는 이런 분위기라서 이정훈이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예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좀 묵직한 무대 그리고 평상시에 서왔던 무대가 아닌 이 용산 e스포츠 경기장에서 하는 이런 새로운 무대에서 고병재 선수가 딱 마음을 추스리고 자기 플레이를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어마어마한 난조도로 몰고 간 이정훈 선수의 관록의 승리였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고병재가 엄청나게 폭격을 했을 거죠. 엄청나게 밀어붙였는데 그러니까 이정훈은 그거보다 두 배, 세 배 더 아주 그냥 흥분하면서 복잡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네, 이정훈 선수 본인도 오늘 굉장히 좀 감격을 했을 것 같습니다. 4강 안에 들었으면 국가대표될 가능성이 거의 스스로 상당하기에는 75% 그 확률이면 본인이 올라갔다라고 생각할 만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또 상대 고병재 요즘 뜨는 테라 이겼기 때문에 상당히 좀 힘을 낼 만한 그런 상황이죠. 네, 자 이정훈 선수 해외 대회 있다고 하는데 꼭 좋은 성적 거둔 다음에 이번 주 목요일 또는 금요일에 자 부산 덱스코 지스타 현장에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잠시 후에 이제 안호진과 김서호와 안호진의 8강 두 번째 경기에 이어지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